사람 키보다 더 높이 천장 가득 틈 하나 없이 빼곡하게 쌓인 책들. 언제 어디에서 태어나 누구의 손을 거쳐 이곳에 왔는지 모를 책들이 가득한 이곳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릴까요? 청주시 상당구 중앙로 청소년 광장이라 불리는 소나무길엔 이곳의 터줏대감 헌책방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 만들어졌는지 누렇게 변해버린 표지만큼 세월의 흐름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데요. 빽빽하게 들어앉은 책들 사이로 책과 함께 나이 먹어가는 한 사람. 지금 45년이 넘었어요. 한 50년 돼가요. 어려서부터 책이 좋아서 이제 책방에 취직을 했고, 책이 좋아서 지금까지 그냥 쭉 이 고서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헌책방은 아직 우리 곁에 남아있습니다. 스마트 시대라 불리는 요즘 찾는 이가 거의 없을 법한 곳이지만, 희소가치가 있는 책을 사고 싶어 하거나 옛 추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찾아와 준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왔으니까 80년대 초 그때부터 왔었죠. 그때는 이제 참고서 사고 문제집 사고 이제 그랬었죠. 여기 좀 이제 추억도 있고 기억도 있으시겠어요? 예, 네, 그때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다섯 군데 정도 있었는데 여기 이제 두 군데 남았네요. 이 라인에 헌책방이 다섯 군데 있었는데. 저 진해 사람인데 서울 둘러서 찾고 거기서 없어서 못 찾고, 그다음에 이제 지나가 내려가서 이제 저거 부산하고 해서 대구에서 찾다 찾다 못 찾고서 이제 청주를 둘러서 우리 집에 와서 그걸 찾아갈 적에, 그럴 때는 참 보람이 느끼죠. 그 사람이 그래요. 서울도 없고 부산도 없고 대구도 없고 그런데 청주 와서 사간다고. 그럴 때는 이제 아주 신나지 뭐. 70년대, 80년대까지는 점심 먹기가 힘들었어요. 손님이 하도 많아서. 그런데 지금은 뭐 하루에 한 명 아니면 서너 명씩 이렇게밖에 안 들어와요.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난 박봉순 씨는 서울의 헌책방 거리에서 일하다 1973년 청주로 내려와 이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헌책방 전성기였던 30년 전만 해도 이곳은 지금과 사정이 많이 달랐다는데요. 많은 헌책방이 문전성 씨를 이뤄 청주의 헌책방 거리로 불렸다고 하죠. 여기쯤에도 사점이 있었고, 요 중간에도 있었고, 저 안에도 있었고, 여러 개 있었어요. 예. 여기다 이제 집이 있었는데 다 없어졌고, 지금 이쪽으로는. 그곳은 그 옆은 이제 다 새로 생긴 집들이에요. 30년 전 동네에서 함께 장사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새롭게 들어선 건물들이 낯설기만 합니다. 오늘도 헌책을 수집하기 위해 고물상을 찾아왔습니다. 하루 걸러 찾아오는 이곳에서 오늘은 어떤 보물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빈손으로 돌아가는 날도 많다는데 오늘은 좀 건지신 것 같죠? 버리고 새로 사는 것에 익숙한 요즘 사람들 덕분에 헌책들은 점점 넘쳐납니다. 주인에게 외면받은 이 책들은 헌책방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게 되겠죠? 박봉순 씨에겐 버려진 책이 아니라 소중한 자산입니다. 용하시는 분들이 아주 좋아하시겠는데, 요거하고 요거 1, 2, 4, 5가 지금 현재 없잖아요. 이제 또 가서 이제 찾아봐야지. 물 찾으신 것처럼 되게 좋아하시는 거 아니지,
갔다가 그냥 빈손 안 했으니까 저 다행이네요. 공치실 때도 좀 있나 봐요? 아이, 공칠 때 많아요, 요새는. 왜냐면 지금 요 오정목 있잖아요. 오정목과 딸이 있는 데 있고, 그 다음에 청고, 저 농고, 농고 지나서 거기에 한 산호,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가 있었는데, 지금 두 군데밖에 안 남았어요. 거기도. 고물상에서 책을 취급을 안 해요. 박스는 취급을 하는데, 책은 취급을 안 해요. 천장에 닿아 더는 자라지 못한 높은 책기둥들 사이로 그가 조심히 꺼내오는 게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오래된 헌책이자 1863년에 발간된 고서라고 하는데요. 여기 옛날에 과거시험 볼 적에 이렇게 자기 공부한 거를 적어가지고 와서 이제 이 공부하신 것들이죠. 가끔 이제 고물상에 가면 이제 좀 나오고, 옛날에는 이제 이것도 또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안 나오네. 9평의 좁은 공간에는 셀 수 없이 많은 헌책들이 나름 질서를 갖추고 있는데요. 박봉순 씨의 지휘 아래 모두 제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제 표지가 누렇게 변해 오래된 향기를 뿜어내는 고서에서부터 손 한 번 가지 않은 신간까지. 헌책 도서관은 없는 게 없습니다. 아니, 한 달도 안 돼서 나오는 책도 있어요. 나온 지가 이제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런 책도 가끔 들어와요. 그런 책들은 왜? 그러니까 책에 대한 저게 없는 거죠, 뭐. 이제 소장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럴 테지, 뭐 그런 거는. 옛날에는 자기 도장을 새겨서 자기 책이라고 전부 표시를 해서 모아서 소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희박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고서 이렇게 내놓는 적이 이제 많아졌어요. 책 읽기를 좋아해 책방에서 일을 시작한 청년은 어느덧 50년째 헌책방을 지키고 있는 노인이 됐습니다. 여전히 그의 손에서는 책이 떠나지 않는데요.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젊은 시절에 네. 사장님한테 예. 한마디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해주고 싶은 말 혹시 있으세요? 글쎄, 지금 와서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냥 정직하게 올바른 마음을 갖고 꾸준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주름살처럼 세월의 향기가 깃든 책들이 켜켜이 쌓여갑니다. 버려진 책들이 아니라 또 다른 주인을 기다리며 잠깐 머무는 책들이 있는 이곳은 헌책방입니다.